박동화 감독 하나원 QK리그2 2022 17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와 부산의 맞대결을 도말씀해 서영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대로도 잘 내리지 않고 맞불을 놓는 팀이 바로 네. 김포입니다. 그런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김포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봉진 골키퍼, 수비라인은 양준하, 이강현, 박준희, 중원 허리라인에는 박대한, 최재훈, 김종석, 김수범, 그리고 최전방의 3명의 선수입니다. 권민재, 윤민호, 손석용 선수입니다. 네, 지난 경기 선발에서 4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김태현 선수는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오늘 징계로 나오질 못하고요. 위아이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맞서는 부산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 수비라인은 홍욱현, 이강희, 조희재, 중원에는 최준, 박종우, 에드워즈, 박세진이고요. 최전방에 이상헌, 중앙에 안병준, 오른쪽에 드로잭이 포진합니다. 자,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에게 3대0으로 이기다가 3대4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 세 골을 넣었던 세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에 다 빠졌습니다. 자, 주심의 크리스 그리고 축구와 함께 하나원 큐 캐릭터 2022 17라운드 김포와 부산의 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녹색 유니폼의 홈팀 김포가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원정팀 부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손석현 크로스 박스 안쪽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만 부산이 밀어냈습니다. 네. 맞고 나갔습니다. 중앙쪽 에드워드 피해주고 드로제 측면으로 자, 다시 좋아요. 갔습니다. 자, 부산의 공격 크로스 타이밍 한번 각을 만들면서 중앙쪽으로 내줬는데요. 원터치로 에드워드의 패스 골라인 근처. 자, 왔어요. 크로스 헤더. 다시 한번 거리 왼발 슛. 아, 이게 빗나가네요. 아, 부산의 공격 오른쪽 네. 벗어나면서 김포가 한 번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준 선수의 강력한 슈팅 거의 뭐 패스 역할까지 했던 날카로운 킥이 있었고요. 네. 아, 측면에서 지쳐지 크로스가 네. 넘어왔었고 안병준의 머리 맞고 흐른 볼 왼발 최준이 한번 갖다 대봤었는데요. 최준도 올 시즌 다섯 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 작업 계속해서 이어가는 김포네요. 왼발 네. 슈팅 아크 정면 막혔습니다. 자, 다시 왼발 슛! 아, 네. 안쪽선 넘어지면서 지금 이강현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했다가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자신감 있는 네. 슈팅을 한번 때려봤었고 튀어나온 볼을 재차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었습니다. 김종석 오른발 자 낮게 넘어갑니다. 골대웅 네. 자, 부상민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네. 아찔했습니다. 김포의 코너킥 네. 잘 막아냈었던 부상민 골키퍼. 자, 부상민 골키퍼도 킥력이 좋죠. 10명의 네. 필드 플레이어가 이제 빌드업을 한다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골키퍼까지 포함시켜 놓은 게 맞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측면 쪽에서 네. 기쁜 충돌이 나왔는데요. 자, 옐로 카드가 나오네요. 예,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조위재 아, 오늘 최우방의 네. 스냅백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나와있는 부산인데 지금은 왼쪽 측면에서 권민재가 볼을 건넬 때 조희재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수비 쪽에 네. 경기 초반 무게감을 두고 있는 두 팀. 자, 박스 안쪽 헤더 손석영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부산의 골킥입니다. 중앙 쪽으로 볼을 돌리면서 아, 김종석의 움직임 그리고 손석용 바라봤습니다. 길게 반대편 손석용 바운드가 높게 튀었는데요.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세워두고 있는 손석용 크로스 헤드골! 이 타이밍 헤드가 벗어납니다. 권민재 네. 자, 손석용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습니다만 권민재 선수가 어느새 안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다이빙 헤드까지 마무리 시도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게 또 팬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야, 손석용 크로스 들어왔던 권민재를 잘 보면서 넘겨줬고요. 넘어지면서 미사일 다이빙 헤드 권민재였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전을 향했다면 골키퍼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예, 아, 각도가 상당히 아쉬웠던 권민재 네. 미스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상대가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오, 오 네.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김종석 선수 슈팅이 숨 막고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더 위협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예. 어, 뚝 떨어지는 피해죠. 세피스 킥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김포의 프로킥 오른발 준비 김종석 넘어옵니다. 다시 붙여보러 가서 서경 야! 들어가지 않네요! 아! 이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아, 김포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부산의 반격 가슴 몸으로 버텨내면서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박스 안쪽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 쪽에서는 지금 절호의 공격 기회였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공격 흐름을 끊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네. 자,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예, 아, 네. 박종우 선수였는데요. 아, 네. 아, 여기서 걸리네요. 자, 잡고 생각을 하려다가 일단 차단이 됐고 네, 오히려 높은 위치 역습입니다. 아, 좋은 기회입니다. 부산 올라갑니다. 밀어주고 제 전방에서 들어서 박사쪽 왼발 슛! 아, 굳게 잡아냈습니다. 네. 최범진의 세이브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불파 장면 마시마이 후방 라인을 버텨내면서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갔어요. 네, 박준희 선수와의 경합에서 이겨냈고 자, 각도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과감한 슈팅 세워놨습니다. 오른발 빠른 크로스! 헤드! 와! 아, 이겨오는 네. 쪽으로 크로스가 강하게 넘어왔었고요. 자, 수비수가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수비수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좀 그러시고 맞기 때문에 부산의 수비수들인데요. 예. 자, 그러니까 짧게 가는 기포고요. 왼발 크로스 떠서 갑니다. 헤더 왔어요. 왼발 슛. 아! 이게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야, 기포. 이강현 선수 지금 오픈된 공간에서 자, 좋은 적절한 타이밍의 슈팅이 나왔는데 예. 골문을 정말 살짝 빗나가네요. 저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한번 짧게 끌어갔고 아, 굉장히 좀 열렸고 이강현의 왼발이었는데요. 네. 네. 발이 떠있는 상태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발리 슈팅으로 갔거든요. 네. 유민호 아 밀어주세요. 자, 이거는 자, 카드 때. 나오죠. 카드 나오죠. 네. 최준 헤더 오우 자 지금 아, 파울이죠. 네, 밀었습니다. 홍우편 먼 거리긴 합니다만 또 문전으로 붙여줄 수 있는 거리에서의 프리킥입니다. 네. 자, 추가 시간 5분 가운데 2분이 지났습니다. 자, 먼 거리긴 합니다만 한 번은 거쳐갈 수 있는 기회의 김포 박태현 붙여보는데요. 헤더 떨어지는 세컨볼이고요. 아, 네. 한 발 앞서서 잡아냈습니다. 구성민 와, 끄집어내면서 최준 올라갑니다. 왼발 중앙으로 패스 연결 안병준. 안병준인데요 왼쪽에 볼 이어받았습니다. 이상원 다시 최준 어 태클 잘 피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드로잭 쪽 어허 수비 안병준의 네. 머리 정직했습니다. 넘어 장면이었고요. 바운드볼. 자, 최준 선수 두 번의 뭐 역습 장면에서 좋은 찬스가 좀 나왔었던 장면이 네. 전반전에 있었는데 홍욱현 이상원 찍었습니다. 죽고요. 자, 안병준 이겨내면서 들어가요. 아! 빗맞으면서 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 휘슬 네. 울리면서 김포와 부산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양팀 전반전에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만 부산도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좋은 순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생각나는 거는 네.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높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와 부산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진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부산이 왼쪽, 홈팀 김포가 오른쪽입니다. 네. 오, 뒤에서 유리치치의 태클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들어옵니다. 부산의 공격 위협적인데요. 헤더 드로징 드로징 내주고 아 슈팅 네. 공간 없었습니다. 공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조민기 선수가 뺏겼어요. 김포 자 유리치치인데요. 유리치치 이후의 상황 아 집중 경제 이거는 네 아 깊었습니다. 카드가 나옵니다. 유리치치 유리치치 글쎄요.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커가 수비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네 아까 좀 의욕이 많이 앞서는 일단은 부산이 밀어냈고요. 김포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유리치치 쪽이 계속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수비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오, 턴 좋고요. 최재훈! 최재훈! 아, 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오, 자, 이거는 네, 파울이죠. 터치, 그리고 다가갑니다. 자, 김수범 선수의 아주 멋진 개인기로.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예. 상황인데. 네. 김포의 프리킥! 넘어가고요. 또! 들어갔어요! 골! 들어갔어요! 김포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양준하 선수의 헤더. 김정훈 크로스 좋았습니다만. 네. 자, 양준하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정확한 헤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풍피기터 승부 후반전 60분에 달렸습니다. 양준하의 선제골 스코어 1등으로 홈팀 김포가 먼저 앞서갑니다. 네, 하지만 VR이 일단 가동이 됩니다. 네. 자, 바로 앞에서
잘라서 머리를 갖다 대봤었던 양준아 궤적 기가 막혔고요. 네. 자 반대편 골망을 그대로 갈라놓았습니다. 아 양준아 선수가 드디어 터졌네요. 네. 시즌 1호입니다. 자 하지만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올 시즌 11경기째 만에 드디어 마수거리 골을 김포에서 신고한 양준아입니다. 한국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는 하프 라인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전진을 드리블이든 패스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박정인입니다. 박정인 볼을 잡고 됐어요. 해도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박태환이 밀어내면서 5위까지 승격 기회가 주어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팀들에게는 아 이상원인데요. 이상원 좋아요. 오른쪽에 잘랐어요. 박세진에게 넘어지면 순간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박세진 크로스 헤딩! 예! 거기 맞으면 예! 부산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야, 이게 너무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중에 안병준이 시도했던 슈팅 가운데 가장 정확했던 임팩트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배구의 시간차 공격을 하듯이 박정인 선수가 수비수를 유도를 했고 자 그 뒤에서 완벽한 오픈 찬스였는데 네. 자 이제 75분 되십니다. 해결하면서 김포 역습에 나섭니다. 김포 올라가는데요. 왼쪽에 두 명, 오른쪽에 한 명. 일단 오른쪽 손석용에게. 손석용! 아, 공간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왔어요! 유리치치! 이게 유리치치가! 자, 지금 태클 시도가 일단 파울 선언이 됐고 네. 깊은 태클이 나왔고요. 네. 야, 유리치치가 거기서 머리를 쓰기보다는 이제 바이시클 킥을 시도를 했는데 헛발질이 네.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워하는 유리치치입니다. 다시 네. 보시면 크로스가 넘어왔고 크로스가 약간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네. 머리에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오버헤드 킥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빠른 역습.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성훈 뛰고요. 영두에 두면서 김포. 자, 나성훈이죠. 나성훈! 나성훈! 오른발! 야! 네! 오른쪽 골 포스트! 나성훈이 아쉬워합니다. 야, 고정훈 감독의 용병술이 1분 만에 지금 적중할 수 있었는데. 네. 측면으로 연결. 박세진. 자, 크로스. 박사 쪽! 오른발! 야, 이게 걸리세요. 그리고 밀어냅니다. 야, 박정희 선수 1등 좋았는데요. 네. 자, 승점 3점이 돌아가고 네. 있는데요. 김포 머리 꺾었습니다. 윤민호. 자, 야! 이거 정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포 모든 선수가 수비 크로스 낮게 들어가면서 다시 박세진 자 주심의 페이스 네. 이렇게 경기 종료입니다. 하나원큐 캐릭터2 2022 17라운드 맞대결 김포와 부산의 경기에서 최종 스코어 1등으로 오늘 홈에서 시즌 4승과 함께 홈 두 번째 승리를 챙기는 김포입니다. 네, 자, 이 김포 모든 팬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일제 치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네. 6경기 2부 4패 정말 좋지 않은 성적의 흐름을 1대0 무실점으로 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가 오늘 다양한 공격 작업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